요거는 좀 사과를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억의 미술관님께서 민주 씨 사람 돌아가신 이야기를 재밌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흥미로운 주제를 세계사 뭐 세계 이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 안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정드리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황제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죠? 뭐쉴 때도 됐죠. 뭐 26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는 좀 빨리 이제 눈치껏 조금 이제 쉬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하긴 하고 가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PBR 쪽이 조정이 나오니까 많이 못 올랐던 이제 코스닥 쪽이 그래도 조금 들썩이는 종목별로. 근데 전체적으로는 힘이 좀 없었고요. 방향성 모색하는 정도로 보이는 시장이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준비해 오신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8.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 휴장에도 불구하고 개장 직후에 시장 주춤했습니다만 웹툰이나 원격 진료와 의료 AI 그리고 광고와 로봇, 가상화폐, 인터넷과 미용기기 등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기존의 저 PBR 섹터로 이야기됐던 손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2차전지, 해운 등이 저조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최근 시장 수급을 주도했던 외국인 수급이 공백으로 인해서 조정세가 아침에 나왔고요. 조정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으로 추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개인 매수 유입으로 제약바이오와 전자결제, 웹툰, 일부 반도체 소부장 등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고요. 저 PBR 관련주 조정세에 낙폭과대했던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장중 이제 10시 30분경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중국 쪽에서 지준율 및 LPR 금리를 이제 보여주는데 5년 만기 LPR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기준인데 이 LPR이 이제 일단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죠. 5년물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굉장히 좀 빠르게 깜짝 인하가 됐고요. 25bp 정도의 인하는 사상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뭔가 좀 급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또 5년물은 보통 보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의 연동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 목적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분석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관련된 금리 부분, 뭐 MLF 금리라든지 LPR 1년물, 5년물 지준 지급 준비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월달 이번에 이제 이야기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5년물이 이제 조금 빠졌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도 지난 2월달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조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 10분 정도 수준에서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확대되면서 코스피 낙폭이 확대됐지만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좀 빠졌던 2차전지 양극재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2차전지 쪽이 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우스 쪽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저 PBR이 좀 저 쉬고 있으니까 오히려 많이 빠졌던 쪽 중에 2차전지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 이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다만 이제 뚜렷한 주도업 정도 부재했고 코스닥은 오픈 AI 소라 발표에 키네마스터, 이노뎁 등 영상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어제도 급등이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500선 근방에서 공방을 벌이던 코스피는 한시를 넘어서면서 주가의 주선물이 반등을 모색했고요. 다만 그동안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던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지유사 등의 저 PBR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관측됐고 다음 주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공식 발표를 앞두고 짙은 관망 심리 속에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 후반대로 다시 상승세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의료 종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금융업과 운수 장비, 유통업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최근까지 강세 기록했던 저 PBR 업종들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전일 상한가 기록했던 지역 난방공사 는 곧바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2%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메리츠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고요. 코스닥은 개인 외국인 자금 유입 속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가 전개됐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강세 기록했고 특히 초전도체 체마 내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같죠? 네. 엔캠은 어느덧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면서 화학 섹터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와...
엔캠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엄청나죠. 맞아요? 이거? 황당하죠. 아, 신성 상한가 엔캠 4위 이거 맞아요? 오늘 근데 사실 특징적으로 그냥 저 PBR주 테마가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인 그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수급이 분산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저 PBR 테마가 사실 시장에서 워낙 강하고 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네. 좀 쉴 때 됐다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빠르게 수급 분산되면서 시장 톤이 약간 변한 느낌. 이거 엔비디아랑 밸류업이 만약에 조금 실망스러우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를 뭐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시장은 아직 강한 흐름은 계속 됩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죠. 네. 엔비디아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를 사실 몇 달간 끌어올린 가장 큰 중심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또 흔들리면 미국 장도 IT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뭔가 충격을 준다는 시나리오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밸류 프로그램은 어제 제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몇 개 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그 정도로 시장이 기대감을 충족시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들이 다들 다르고 특히 이번 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6일 나오고 외국인들 수급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26일 나오기 전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네. 지금 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잖아요. 뭐 5천억 사다, 2천억 사다, 뭐 오늘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천억. 그쪽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뭐 지금 이제 오늘 수급적인 이유는 한 서너 번째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역시 이제 외국인들은 팔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팔다가 오후에는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또 주가들이 웬만큼 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뭐 1조씩 사겠어요? 확인해보고 가자는 심리가 그들도 사람인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뭐 불장을 저지를 일은 없고 네. 확인을 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주말 빼고 나면 26일이면 며칠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방향성 모색 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좀 확인하자 네. 이런 심리가 많은 것 같고요. 그 26일 발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굉장히 예의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뭐 수급 관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메모리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 재개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공정 투자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격이나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부터 해서 아마 전공정 투자 쪽으로 장비 반입이 들어가고 이제 램프업이 내년 시작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D램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고 올해 하반기에 P4 테일러 공장 완공이 되면서 25년에 D램과 낸드 파운드리 전공정 장비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전공정 투자 사이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평가를 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상반기 P3 D램을 월 30K 신규 투자 들어가고 올해 하반기에 P4 완공 후에 전공정 장비 투자가 집중이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우시 공장 가동률 상승 전환 예상된다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M16 월에 이제 20에서 30K 정도 신규 투자가 들어가고 M14 장비전을 통한 전공정 신규 투자 공간 확보가 예상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물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웨이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키움증권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한 장비라든지 소재 이쪽을 좀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해서 D램 웨이퍼 인풋 캐패시티와 낸드 웨이퍼 인풋 캐패시티인데 결국은 D램 증설과 가동률 상승이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예측지 관련된 도표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지금 키움증권의 추정이기 때문에 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안타 증권에 대한 이슈가 제가 보기엔 좀 더 뭔가 임팩트가 좀 있는 내용일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똑같이 삼성전자의 D램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ASIC를 포함한 커스터마이즈드 AI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이제 ASIC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CXL 뭐
그다음에 뭐 ASIC 이런 것들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AI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 시장 성장에 따른 기회가 삼성전자에게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D램 중심의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빠르면 삼성의 P4 D램형 올해 4분기 전공정 장비가 발주될 것을 봤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전공정 장비 셋업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도 유한타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물량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글로벌 웨이퍼 테스트 시장 확장성에 주목을 한다고 유한타가 이야기된 게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로는 웨이퍼 본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웨이퍼 본딩 네, 차세대 기술 변화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본딩이 웨이퍼 본딩을 위한 웨이퍼 테스트가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HBM에 적용될 경우에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이 약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면 웨이퍼 테스터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브 카드는 소모품인데요. 불량률, 전기 전도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때 불량률을 하는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외 웨이퍼 테스트 공급업체는 지난번에 제가 일본 쪽에 밸류업 프로그램 됐을 때 여러 가지 PBR, 저 PBR 종목이 올라갔지만 실제 수익률이 최고로 많이 오른 것은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 같은 네. 종목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 웨이퍼 테스트 공급업체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이고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 공급업체는 폼팩터 라는 곳이고요. 미국 쪽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재팬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회사로 보면 국내 프로브 카드 공급업체는 TSE, 그다음에 PMT. PMT는 예전에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 투 나노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24년, 25년도에 이러한 프로브 카드나 관련된 테스터 이런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아마 시장 성장을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는 거고 오늘 T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적 관련해서도 조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 주가 올랐는데 이 초고속 반도체 검사용 버티컬 프로브 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에 탑재될 50마이크로미터 관련된 초미세회로 간격의 STO-ML이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STO-ML은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오가닉 멀티 레이어라는 것인데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잘 모르죠. 2분 전부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ST 공정이 어려워요. 원래. 나 프로브는 나는 그 프로토스의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밖에 그 일꾼밖에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웨이퍼 만들잖아요. 네네.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전기가 잘 통하는지 불량이 아닌지를 올려놓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계속 전공정 후공정에서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웨이퍼 네. 그거를 좀 테스트하는 게 더 어드밴스 될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PM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해서 약간 과매수 권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 좀 쉴 수도 있는데요. 네. TSE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면서 최근에 좋고 D램 쪽이 원래 PMT만 D램이 가능했어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근데 지금 TSE 같은 경우는 NAND 쪽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네. D램 쪽에 지금 이제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좀 콜 테스트나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웨이퍼 테스트도 D램이랑 NAND랑 또 달라요. 네, 업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TSE가 개발한 프로브 카드용 STO-ML은 쉽게 말하면 CPU나 GPU, HBM 등을 검사하는 버티컬 프로브 카드와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에 들어간 기판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일본의 후치스가 대부분 시장을 글로벌리 독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국산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후치스 제품을 안 써도 콜테스트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한국 쪽으로 다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신뢰성 때문에 바로 모든 물량을 돌리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 STI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네. 이 부분은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시간 내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걸 제가 올려드린 신의 자료실 자료를 뽑든 아니면 리포트를 읽으시든 네.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STO-ML 예. 웨이퍼를 테스트하는데 프로브 카드가 필요한데 네. 프로브 카드용 STO-ML이라는 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PMT랑 TSE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 지금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한미 반도체처럼 이런 기술적인 뭔가 뭐 특허나 아니면 기술적인 해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실제로 얘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기업 대비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해외 쪽에 이제 검증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아. 그쪽이 이제 먼저 시장을 열었고 이제 뭐 검증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쪽을 쓰는 거고 국산으로 바꾸려면 신뢰도 향상을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국산을 바로 쓸 수는 없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진출하게 되고 특히 이제 PMT 같은 경우는 MEMS 기술을 3D MEMS 기술이라 해가지고 네. 상당히 높은 기술인데 근데 만드는데 또 본인들도 좀 어려워요. 본인들도 어려워요. 그렇죠. 듣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본인들도 만드는 게 수율 문제가 있는 거죠. 아~ MEMS 기술이라는 게 엄청난 이제 기술력을 요하는데 네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체하기 힘든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율 문제를 본인들도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잡았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한 상태로 PMT는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어요. 3, 4천원 가다가 거의 최근에 2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단기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TSE 같은 경우가 DRAM 쪽으로 못했는데 이쪽도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웨이퍼 본딩,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나 프로브 카드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인텍 플러스를 이제 굉장히 급등시킨 이유가 되는데 여기가 자, 핵심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이시면 제가 예전에 TCNCF라든지 MRMUF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거 이야기 들으면 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질릴 것 같은데 이 왼쪽을 보시면 왼쪽 네, TSMC가 지금 삼성전자가 주로 하는 이제 방식이고요. 네. 그게 뭐냐면 본딩 같은 몰딩 하는데 중간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필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필름지. NCF라는 필름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 주로 하는 이야기고 오른쪽 보시면 MRMUF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 구체적으로 영어는 메슬리 플로우 몰리드 언더필이라는 건데 이게 MUF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 대신에 이게 몰딩 들어가는 쪽에 약간의 어떤 액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전해질처럼 MUF라는 액체가 뭐 이렇게 아.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층을 계속 쌓잖아요. 저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층을 쌓으면서 뭐라 되죠? 이게 TSV 실리콘 관통 증극이라 해가지고 TSV라는 게 있는데 그럼 구멍을 뚫어서 한미반도체 가는 거 묶어내는 거잖아요. 아.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렇게 묶어내는 건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미세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로 연결하는 TSV 공정 이후에 반도체 사이에 주입을 해서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뭔가 뭐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다 굳히는 작업을 한다고 시켜야 하는데 그죠? 예.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NCF란 필름을 넣어 갖고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됐고 삼성이 약간 MUF 쪽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NCF를 주로 하고 MUF를 안 넘어갔죠. 근데 조금 어려운 기술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하이닉스가 MUF 기술을 이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2E부터 MUF 기술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잡히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하이닉스가 완전히 독점 구조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격차를 좀 벌인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조금은 MUF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삼성이 다시 아,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최근에 이제 경화 몰딩 장비를 일본에 토화해서 장비 반입을 하면서 MUF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루기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NCF도 TSV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이긴 하지만 이쪽도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적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벌어진 이슈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일부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기술력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각자 이제 어떤 기술력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MUF 기술로 접어들면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맞다고 보는 거고요. HBM2E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MUF 방식으로 들어갔다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삼성이 이 MUF 소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네. 일본의 토화라는 몰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를 이제 최근에 구매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MUF를 검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이 보고 있는 MUF 소재는 하이닉스와 완전 동일한 소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소재 부품 장비 단의 업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테스터 새로운 MUF 관련된 쪽에 그렇죠. 테스트가 되기 테스트 때문에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인텍 플러스가 오늘 관련주로서 오늘 사실 언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각이 나왔고 일부 고용이란 종목도 관련주로서 언급이 살짝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인텍 플러스가 튄 이유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아주 짧게 요약 정리하자면 해주세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 하이닉스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패키징의 차이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전자도 하이닉스와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데 그 이름이 MUF고 MUF, 액체 쓰는 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소재업체들 중에 수혜주로 떠오른 기업들이 최근 좀 관심을 받고 있으니 삼성전자 MUF 관련 밸류체인들은 좀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삼성이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 하지 않던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미 MUF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거를 전환하는 걸로 검토한다? 뭐 지금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이제 NCF의 장점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NCF로 고수를 했겠죠. MUF의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뭐 기술력이 여러 가지 난제도 있을 것 같죠. 장단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HBM2E부터 하이닉스가 MUF로 넘어가면서 기술적인 약간 격차라든지 엔비디아 쪽의 위상이 그때부터 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그때부터 이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MUF를 삼성이 왜 그러면 갑자기 검토를 할까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뭐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조금 어려우시면 외우시기라도 하세요. 네, 암기 바로 가고요. 뭐 인터넷 강사님 같아. 안 들어오면 외우라고. 네. MUF 외워서 올게요. 내일까지 외워서 오겠습니다. MUF로 아까 뭐였지? STOML 프로브 카드 테스터 좀 외웠어요. 네. 집에 가면서 한 번 더 외워야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HBM 나왔을 때 뭔지 몰랐고 CXL이 뭔지 몰랐고 아까 ASIC가 나왔을 때 뭔지 몰랐고 그죠? 네. PMI인가요? 그것도 뭐 나왔을 때 몰랐는데 저희가 다 마감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관련주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뭐 예. 외워봅시다. 안 되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퇴근길 요거 데일리인트 끝날 때 여러분 다 테스트 합니다. 시험 봅니다 오늘. 저희도 테스트 해요. 다 외워놓고 계세요. 자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슈 전공정에 대한 종목들 움직였다는 거 왜 움직였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네이버 지금 관심 엄청 많습니다. 네이버 네. 웹툰 미국 상장 기대감 지속돼서 웹툰 섹터 본격적으로 좀 형성이 될 것이다. 더 성장할 것이다 등의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어제 마감 시간 때 먼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주셨죠. 오늘도 이야기에 대해서 뭐 크게 언급할 건 없고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71.2% 그리고 밑으로 네이버 웹툰 100% 자회사 이렇게 들어가는 되는구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이렇게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지분 구조가 돼 있다는 거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웹툰 관련된 상장권은 제가 마감 시간 때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을 아마 어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다 하셨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이버 웹툰의 총 매출 추이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23년 관련해서 지금 1조 7,800억 정도 나오죠. 이 웹툰이란 게 우리가 뭐 조금 잘못 생각하면 그냥 만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4년, 25년 넘어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비타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요건이 크게 이제 충족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고 6월 정도에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웹툰 엔터가 40억 달러 밸류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은 웹툰 섹터에서는 단숨에 CJ E&M 대비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뭐 MBT라든지 그다음에 Y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키다지 스튜디오 등등이 이제 핑거 스토리인가요? 뭐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되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이버 웹툰 창작자 수익 다각화인데요. 2013년도에 보시면은 이게 232억 정도이고 과로한의 1은 연간 거래 1억 원 이상 작품 수가 한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2013년도에. 근데 네네.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2조 255억. 와. 그리고 1조 이상의 작품 1억 원 이상의 작품 수가 904개가 됩니다. 와. 9년 만에 10년 만에 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웹툰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K 웹툰이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만화나 강대국이 어디예요? 기존에 일본이었죠. 일본이었죠. 네, 그래서 일본 시장에도 우리 K웹툰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일본 이제 한명 갔어요. 드래곤볼, 피카츄, 뭐
옛날 거잖아요. 9세대가 됐죠. 건담. 옛날에. 근데 요즘 진짜 한국 웹툰 보면 퀄리티가 장난 아니긴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네, 저도 웹툰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지만 예전하고는 완전 레벨이 달라져서 네, 진짜 100배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진짜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컨텐츠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그림체나 뭐 이런 거는 워낙 탄탄하고 CG나 이런 것들. 스토리라인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소재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건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해외 쪽 작품들을 보면 좀 밋밋하죠. 이제는 네. 그냥 한국 콘텐츠 스토리를 보다 보면 뭐 외국계 쪽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이제 콘텐츠의 스토리가 좀 밋밋할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넘어간 작품도 국내에는 있죠. 예전에 뭐 모 드라마가 뭐 드라마에서 뭐 레이저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네네. 그런 뭐 드라마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간 드라마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컨텐츠는 역시 스토리 라인에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뭐 외국인들이 게임도 그렇고. 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촘촘하게 잘 짜여진 스토리 라인이 강점이다. 좀 볼 수 있겠고 스토리 라인이 사니까 캐릭터가 사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아무리 뭐 잘생긴 디카프리오가 재미없는 스토리에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토리라인이 탄탄하면 뭔가 더 이제 확실히 각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결국 네이버 웹툰, 웹툰 시장 성장하고 뭐 하는 건 알겠는데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게 과연 네이버 본사한테는 악재인가 호재인가? 만약에 악재라면 왜 그렇고 호재라면 왜 그런가?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 먼저. 예, 제가 그걸 오늘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보려고 하다 지금 시간 없으면 못 보고 왔는데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이버 쪽에는 악재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낸 걸로 봤거든요. 네. 좀 부정적인 이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나? 뭐 그런데 조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고요. 하여튼 뭐 따로 이제 뭐 이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웹툰 쪽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 쪽에는 그렇게 애드업이 된다. 뭐 주가 수준에서 굉장히 이 웹툰 상장이 굉장히 주가에 폭발력 있게 애드업이 된다. 긍정적이라고 네.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한 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파고님은 어때요? 이 네이버의 웹툰 상장이랑 카카오라는 그런 쪼개기와 문어발식 상장의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애널리스트 분의 관점은 지분이석에 대한 이야기라고 약간 숫자적인 관점으로 보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개인적인 관점은 매우 매우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결국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국의 기업이 과연 글로벌리하게 탑티어의 레벨이 되고 탑티어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국내에서 만들어진 K 콘텐츠나 K 오리지널리티가 글로벌로 가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글로벌로 유통되는 거고 한국에서 만든 배가 전 세계 유통되는 거고 그걸 보여준 게 K 엔터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K 콘텐츠 아이돌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에 가까워진 성격에서는 게임과 웹툰 같은 그렇죠. 것들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소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우리의 그렇죠. 시간을 투입하는 대상에 굉장히 의미 있는 소비재인데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웹툰에 만들어진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건 롱텀하게 한국의 웹툰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를 보여주는 이벤트일 거고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에 대한 선호도 아니다를 떠나서 한국 기업이 어쨌든 컨텐츠로 수익화돼서 미국에 상장한다? 네.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네. 만약에 이걸 지분이석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매우 숏텀하게 보는 거인 것 같고 롱텀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JYP나 SM 같은 국내 엔터 그룹들이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건 낯설었잖아요. 그렇죠. 원더걸스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좋잖아요. 미국의 탑티어 그 아티스트도 한국과 협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K 콘텐츠 가지고 외국 배우들 정말 나와서 영화 만들고 이런 게 만들어질 건데 그 시작으로 좀 웹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 요 얘기는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상승인데 글로벌 빅파마 M&A 기대감 등의 제약바이오 상승입니다. 네, 최근에 뭐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당히 좋게 꽤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투어 증권에서도 23년 하반기부터 빅파마의 M&A가 증가했는데 산업 내에서 업종 반등을 이끄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도 이어진다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 글로벌 빅파마 M&A
관련된 건수와 금액인데요. 19년에 급증했다가 20년, 21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22년 소폭 성장하면서 23년 좀 더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이게 주가 회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쨌든 M&A가 지금 워낙 많이 20년도, 21년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XBI란 게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 지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수? 네, 그게 파란색이고요. 빅파마의 M&A가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나타났는데, 이 보시면은 작년 11월, 10월 정도부터 저점을 찍고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와. 이때 이제 M&A가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M&A 건수가 좀 몰려 있는 구간에 이렇게 주가들이 확 이제 뛰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GLP-1 계열 시장 규모, 이게 뭐냐면 당뇨나 비만 관련된 쪽으로 이야기되는 쪽인데, 이게 이제 시장 관련해서 당뇨는 연평균 10%, 그 비만이 연평균 31%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비만 쪽이 좀 더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GLP-1 계열 관련해서 비만과 당뇨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죠. 한미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뭐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오늘 제가 보기엔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FDA 승인권 관련해서인데요. 네. 레이저 진입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화학약품이 합친 거죠. 이게 2월 16일 날 폐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와 화학약품이 합친 것은 지난해 8월 FDA 신약 허가가 신청됐고, 10월 달에 프라이오리티 리뷰, 이게 우선 심사라고 하는데 이걸 획득을 했고요. 허가가 6개월 이내로 빨라졌고, 실제 우선 심사 획득 4개월 만에 FDA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한야인과 오스코텍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건데, 이 유한야인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니 플러스 아미반타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21일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요. 따라서 60일 후인 올해 2월 22일, 이번 주죠. 2월 22일 모레에 FDA로부터 허가 접수와 함께 프라이오리티 리뷰 우선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오스코텍과 유한양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 관련해서 프라이오리티 리뷰 우선 심사권을 받는다면 늦어도 레이저 티닙과 아마 아미반타막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8월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은 타그리소처럼 4개월 만에 올해 6월 정도에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2월 22일 날 프라이오리티 리뷰 우선 심사를 혹시 못 받게 되더라도 존슨앤존슨이 시장에서 프라이오리티 리뷰 버추어, 그러니까 우선 심사권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에서 이 부분의 매출을 연간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올해 5월에 FDA 간암 치료제 허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간암보다 이 HLB 관련된 부분의 간암보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EGFR 폐암 이불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BL 다음으로는 오스코텍과 유한양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양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최근에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또 다른 관련주들 좀 지켜봐야 되는 2월 22일 우선심사 받는 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차 반영 분석의 저 PBR주 하락입니다. 네. 어제 매원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이미 자료를 보고 왔다. 맞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일반적으로 패시브의 수급 추세대로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패시브가 들어가면 액티브가 보통 같은 추세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두 수급 성격 간의 디커플링이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는 성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작년 그 뭐 8월 이후부터 쭉 보시면은 이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검은색이 아마 액티브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패시브 자금이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네. 아래쪽에 패시브 자금은 아예 푸른색으로 완전히 바닥권에 맴돌고 있죠. 그죠? 푸른색 실선은. 아예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액티브 자금은 누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검은색 실선이. 그 최근의 흐름은 역시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들어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패시브가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액티브가 거의 비슷하게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최근에 보면 지금 패시브 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작년 8월부터 해서 뭐 10월, 11월 정도에 약간 패시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패시브가 6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액티브가 1조 원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결국 패시브가 팔면서 그때 좀 시장이 안 좋았죠. 패시브 장이라는 건 그때는 패시브가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았던 장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죠? 지금 작년 11월부터는 지금 현재 패시브가 거의 뭐 8조 원 이상 아니죠. 패시브는 아예 매도가 없네요. 그렇죠? 액티브가 한 14조 원 순매수하고 있어요. 패시브는 완전 잠잠하고 네. 액티브는 14조 원 순매수. 작년 11월부터. 와. 엄청 사고 있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그 11월 초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액티브 유입의 16조 원은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매우 강한 강도로 보인다라고 이제 다우투증권의 퀀트가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결국은 과거 경험상 증시의 파이를 키우는 외국인 수급의 시장은 패시브가 시작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패시브를 따라서 액티브 같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디커플링되고 있고 패시브는 쉬는데 액티브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형성하는 패시브와 달리 빠르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액티브 자금이라는 점에서 현 수급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로 형성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기대치를 못 미친다고 외국인들이 평가할 경우에는 좀 불안 요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 하나만 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상대 강도가 뭐냐면 이게 일본 시장이에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한 배 미만에서 한 배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과 한 배 미만에서 한 배 이상 상승하는데 실패하면서 상승하다 갑자기 꺾이는 구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현대차증권에서 올린 이야기인데 결국은 같은 시기에 저평가에서 탈출하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성공한 종목들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예,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예, 한 배 미만으로서 시작했던 가운데 업종이나 종목이 이제 주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밸류 프로그램에서 각 회사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밸류 프로그램에 예, 어느 준하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기업에마다 이거에 따라서 PBR 한 배 미만이 일단 처음에 기대감으로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일정 수준 이상 조정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이야기한 게 일본 시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개별 대응 형태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계속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래도 짧게만 요거 EADN님께서 외인들 패시브와 액티브 금액을 어떻게 구분 가능한가요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구분이 돼서 나오나요 아니면은 어때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뭐 자료를 만드신 건 아니니까 두 분이. 애널리스트가 보겠죠. 아, 애널리스트 볼 수는 뭐 있는 거예요? 기관이랑 외국인 나누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저희들도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뭐 PB로서 추정을 해보자면 네. 이제 펀드나 뭐 이런 쪽에 유입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펀드 쪽의 성격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추정하지 않을까? 뭐 퀀트나 이런 보는 분들은 뭔가 보는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그냥 놓고 패시브다 액티브다 말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계냐 영국계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금들이 오는지. 근데 이제 들어오는 펀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게 패시브의 성격이 있는지 액티브의 성격이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티브 패시브 뭐 구별을 못 하는데 감으로 갈라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당연히 있으니까 저런 그래프가 네. 나왔겠죠.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구멍가게 아닙니다. 여기. 패시브의 추정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패시브는 어쨌든 벤치마크 대비니까 선진 마켓이나 이마진 마켓이나 패시브 자금의 상국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보면 계산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는 계산하기 쉬울 거고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액티브로 추정되는구나. 네. 아, 그거는 또 예, 로지컬하네요. 알겠습니다. 뒤쪽에 그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검토 플러스 삼성전자 신임 사회이사 로봇 전문가랑 경제관료 출신 요것도 자료가 있는데 오늘 다 하지 못해서 시내 자료실 가셔서 그 그래프와 아까
저희가 숙제를 드린 공정, 공정 관련해서 공부할 거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쪽지 시험은 다음에 또 같은 내용 나왔을 때 그때 기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나 좋은 자료, 너무나 좋은 내용 말씀해주신 우리 시황제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